내가 오늘 봉독하여 드린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마지막 만찬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롯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의 발을 씻어 주었고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머리도 손도 다 씻어달라고 또 요청을 하였습니다. 발을 씻어준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발을 다 씻겨주고 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앉아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생각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생각은 참 연약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는 죄와의 갈등입니다. 이 죄와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쉽게 승리하지 못한다는 데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심지어는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그의 고백 가운데 죄와의 갈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를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이 죄는 더 심각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승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왜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탄의 그 공격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그 해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또 이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기도하다가도 한국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은 그것보다 더 빨라서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좋았다가 화를 냈다가 걱정하다가 나쁜 생각을 하다가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경험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영역에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저처럼 목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탄의 이런 공격에 무감각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안전지대에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중에 현재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잘 되는 일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기 내가 보고 있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탄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사탄의 유혹이 얼토당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면 우리가 아예 외면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어떤 때는 진리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욕심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유혹을 던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였습니까? 어떤 생각을 넣어줬냐면 너가 만약에 선악관을 따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다. 그 생각을 하와에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의 실과를 보게 되고 결국은 그 유혹에 설득을 당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넣어줬습니까? 다 바치지 말고 조금은 남겨야 되지 않겠니? 너 뭐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그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바치고 나면 거지처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남겨놓고 가지고 가서 사도의 발 앞에 두면서 다 가지고 온 것처럼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탄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의 약점을 알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공격을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 뭐 남의 일까지 골치 아프게 생각해. 모른 척해.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열심히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너만 피곤할 뿐이야. 그런 생각도 넣어줍니다. 고지고대로 하면 너만 손해야.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너만 이용당할 뿐이야.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 이런 생각도 넣어줍니다. 그 봐, 너 또 실패했지? 너는 안 돼. 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실패의식을 우리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한 것처럼 일부만 드리고 다 드리지 마. 그런 생각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그 친구와는 절대로 화해하지 마. 네가 그놈을 용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이런 생각도 우리들에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 무시해.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 아니야. 아무도 그렇게 못 살아. 너만 바보가 돼. 네가 그렇게 회사에서 행동을 해봐. 모두 다 비웃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면 몇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에 안 돼 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승리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안 돼 이렇게 하다가 차츰차츰 그거 괜찮겠네 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돼 나가면서 결국에는 사탄의 생각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면 덥석 물어버리고 그대로 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에게 길을 많이 내어준 사람입니다. 저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사탄은 24시간 휴식 없이 우리에게 이같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대답은 예스입니다. 해보면 되는 일입니다. 저도 해보았습니다. 많은 갈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보니까 승리하는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NIV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The attitude of your minds. 우리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우리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심령의 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심령이 새로워질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럼 이 지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에베소 4장 2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앞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은 진리의 지식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탄에게 지배되지 않으리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이 지배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의문이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도 말씀 읽으려고 노력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도 잘 안 됩니다. 목사님, 뭐 잘못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루에 몇 장이나 읽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루 몇 장 읽으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을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걸 알면 두려움을 자꾸 심어줍니다. 내가 거룩함에 연약하다면 그 연약한 부분을 자꾸 공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진실되지 못하는 때 자주 넘어진다면 그 진실되지 못한 영역을 자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약점이 있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희 집에 지난 6월, 5월, 6월 지나면서 빈대가 생겨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퀴벌레 그 잡는 약을 가지고 온 방을 그냥 도배를 하듯이 치를 했는데도 이제는 죽었겠지 하고 자고 나면 또 한 열 군데 물렸어요. 얼마나 가렵고 성가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건 뭐냐? 모포 다 드러내고 또 침대 그 베드까지 드러내가지고 빛에 다 말리고 다 하고서 이제는 죽었겠지 하고 갖다 들여놓고 잡아왔는데 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목사님, 사모님 빨리 그 침대 버리셔야 됩니다. 모포하고 다 내버리셔야 됩니다. 아니 옛날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관 태운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빨리 버리세요. 여러분, 빈대를 잡는데 미사일을 동원해도 안 됩니다. 이 빈대가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산대요. 그러니까 굶겨 죽일 수도 없고 어디 숨어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빈대가 싫어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알코올을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번만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둔다. 그리고 이제 약국에 가서 그 알코올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00ml짜리 좀 큰 걸 사가지고 분무기에다 넣어가지고 그 다 드러내놓은 거기 가서도 다치고 방에도 다치고 한 두어 번 쳤는데요, 빈대가 잡혔어요. 여러분, 빈대로 고생하시는 분들 알코올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빈대를 잡으려고 미사일을 사용해도 안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방법을 사용하면 잡을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 무대뽀로 성경 통째로 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가 연약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거를 가지고 내 생각을 방어를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게으름이 문제가 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저기 잠언 22장 29절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보면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게으르고 싶을 때요. 나는 왕 앞에 서고 싶어. 저 말씀을 완전하게 외우든가 아니면 자기 개인화를 시키십시오. 개인화는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이 구절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근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뛰어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게으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구절이 여러분의 게으름에 경각심을 주고 저 구절이 여러분의 게으름을 근면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는 관심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관심 끄신 것 같아. 하나님 나 돌보시지 않는 분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젖먹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 잊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쪽에서 만약에 도연이 소리가 들리면 도연이 엄마는 그 소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도연이 엄마는 그 도연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귀와 안테나가 그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젖먹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요, 아이가 울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남편은 저 방에서 그냥 쿨쿨 자고 있어도 아내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 젖먹는 아이를 둔 자식을 어머니가 잊을 수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런 질문 여러분 하시죠? 그 질문 하시는 대신에 이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저 다 못 외워도 좋습니다. 젖먹는 자식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못 외워도 좋아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를 붙드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통째로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하루에 20장, 100장 읽는다고 결심하지 마시고 내가 연약한 부분, 나에게 자꾸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 그 부분, 그 부분에 필요한 그 말씀을 붙드시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말씀을 꺼내드십시오. 저의 비자 때문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에팔로나 내무부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지금 이제 트위스트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당신의 비자 연장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당신 아내의 비자를 선교사 비자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어서 그렇다. 우리는 그거 처음부터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아내는 그냥 동반 비자만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또 이제 트위스트가 생겼어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번에는 5년이 지났으니까 한 번은 나가야 됩니다. 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비자, 사실 우리가 인도에서 처음에 비자 받을 때에,
임플로이먼트 고용 비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선교사 비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같은 비자로 5년 있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바뀌었으니까 나는 그때부터 해서 다시 5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랬더니 나가야 된다고 그러더니 그러면 7월 15일까지 기다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 여기서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다. 확실하게 보장은 하지 못하지만 있을 것 같다. 내무부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비자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5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작년에는 11개월 정도를 제가 기다렸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고 이번에는 제가 어려울 때마다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염려가 들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힘이 절로 납니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노라. 제 염려가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잘 못되게 하실 리가 없다. 그런 믿음의 마음이 저에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사탄이 공격해오는 그런 영역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떠올리고 이 말씀 주장하고 이 말씀 선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탄의 생각이 여러분을 좌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하인이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미안함이 그 마음에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놀라서 다시 몸 전체를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씻음은 육체적인 어떤 정결의식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씻음을 얘기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말씀 한 구절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에 씻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바로 중생의 씻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씻어주십니다. 영원히 씻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씻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준 피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씻음에 대하여서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확실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제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자기 몸을 희생시킴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앞에도 영원한 제사,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희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신 것은 한 번 이루어진 일이지만 영원히 효력이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관계는 영원하고 그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있습니다. 죄가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먼지 많은 거리를 샌들만 신고 가면 발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몸 전체를 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를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의 자책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괜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를 고소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상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을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백하라는 것은 하나님 조으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백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와 교제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시종 여일하신 분입니다.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교제가 소원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작하신 하나님, 마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벌하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데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지위는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 발을 씻으면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섬김의 오묘함입니다. 제자들을 다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3장 14,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예수님은 1분이라도 시간이 아까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뜻없이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발 씻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천국의 가치관을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삶의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의 수준은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수준은 우리가
모여서 토론을 하여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수준은 우리가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준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다섯 교회가 책망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교회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책망만 받은 교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 둘 다 부요한 도시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일곱 교회를 돌아보면 참 그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들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칠 것이다 말씀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한 그런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단의 그 교리를 따라서 음행을 한 교회도 있고 등등 큰 죄에 가담이 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는 것을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뭐 이 정도 가지고 책망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다른 교회보다도 잘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칭찬을 해 주셔야지. 얼마나 나쁜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그렇게 항의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보시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토한다는 것은 음식이 역겹거나 소화 불량일 때에 하는 일입니다. 또 토해낸다는 것은 급성 위염이나 장염에 걸려서 음식을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태도가 역겹다, 견디지 못할 질병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격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것, 토하여 낼 만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볼 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보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들 스스로가 볼 때는 우리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를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섯 가지나 언급을 하였습니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소경이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좀처럼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수준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교한다면 그 비교의 대상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는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된 줄로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수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수준 가지고 다른 사람의 수준과 비교하고 나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인데도 저 상태를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수준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선생으로 주가 되어서 너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신분은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수준 제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게 주님의 수준입니다. 타이틀을 붙들지 말고 수건을 붙들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수준입니다.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위대한 자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수준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율법,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내가 내게 주는 명령을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수준대로 살지 못하면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산다면 모르겠는데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수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지배하고 군림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상처 입고 힘들고 괴롭고 사표 내고 싶고 그런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참 안타깝다, 참 공고하다,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수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오묘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낮아지는데 높아지는 역설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높아지셨습니다. 군림하고 지배함으로 높아지려는 것 사탄의 지혜입니다. 굽히는 자가 위대해지는 것 주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간절한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서로 종이 되라. 이게 천국의 지혜다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 연약합니다. 사탄이 이런 줄은 생각을 주는 것을 쫓아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진리로 이것을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대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관계와 교제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그 부르심 안에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멸망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벌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잘 되게 하려고 분명히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에는 오묘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낮아짐으로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기 돌보기에도 마음의 여유가 없을 그 순간에도 자신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돌아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이 수준 받아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보기에 헐벗고 가련하고 눈먼 우리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리고 나 자신을 만족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 너무나 연약합니다. 바람에 불려 흔들리는 갈대처럼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생각들 가운데 사탄의 생각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우리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진리로 대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르심에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